19장 Advanced Features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섹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Unsafe Last인데 요것은 우리가 나중에 별도의 과목이 있어요. 중급 4년 차에 Unsafe Last라고 하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 진행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러스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 관리로 상호 모순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러스트의 어떤 메모리 관리고 안전성이에요. 세이프티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의 지금 variable number 5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는 이렇게 reference borrowing immutable로 borrowing 하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또 mutable로 borrowing 하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방지하고 있는 거죠. 러스트 컴파일러가 방지를 해야지 어떤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버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면 별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const i32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별표가 붙어 있는 게 이게 low point라고 하는 거예요. low point가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메모리 주소를 직접 참조하는 포인트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메모리 포인트를 직접 참조하는 변수로 이 두 가지를 같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는 원래 요 나중에 여러분 직접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냥 같이 보죠. 이렇게 있고 위에 있는 것들은 좀 지워놓겠습니다. 이런 형태예요.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에러라든가 어떤 뭐 빨간 줄은 표시된 건 없죠. 그런데 만약에 요걸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지워버리고 또 마찬가지 요것도 지워버리면은 바로 에러가 뜨죠. 그래서 보시면은 cannot borrow num as immutable because it is also borrowed as immutable. immutable로 그러니까 immutable과 mutable로 이게 immutable로 이미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mutable로 borrow할 수 없다. 이게 기본적인 방식인데 이렇게 low point를 하니까 error 메시지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뭐냐니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메모리 번지를 직접 참조를 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뭐 어쨌거나 변수를 선언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언된 변수를 우리가 값을 불러와서 읽는 것. 그렇죠? 이 두 가지와 이 밑에 두 가지는 다릅니다. 다르죠. 얘는 그냥 내가 여기에 있는 걸 이런 변수로 쓰겠다. 이것도 막 그렇게 쓰겠다. 앞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게 declaration이에요. declaration이고 initialization이 동시에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말하는 거고 이건 실제로 쓰는 집행이에요. 그죠? 그래서 계획만 세우는 것까지는 메모리에서 경고를 지금 안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렇게 한 경우입니다. 여기 없는 경우 그러니까 low point 아닌 경우에는 이 계획만 세우더라도 바로 경고가 날라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죠? 바로 경고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렇게 요 low point를 쓰게 되면은 계획까지는 봐주는 겁니다. 계획까지는 봐주는데 실행을 안 봐주는 거죠. 여기서 에러 메시지가 뜬단 말이에요. 근데 실행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하는 게 여기 unsafe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밀어넣고 그러기다가 unsafe라고 하는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unsafe. 자 이렇게 만들어두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내용들은 개발자가 책임질 테니까 개발자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러스트 컴파일러는 그러니까 안전성 그 체크를 하지 마라 말이에요. 이거 보로 체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no borrow check. 그게 unsafe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펑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펑션도 이렇게 unsafe에 담게 되면은 실상 그 어떤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보로 체크에서 봤을 때 어떤 메모리의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unsafe인데 이건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이고 해서 나중에 중급 4년차에서 우리가 Rust Nomicon이라고 하는 책으로서 Nomicon, Rust Nomicon 여기 있군요. 이 책을 가지고 실제로 이 수업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근데 중급 4년차 수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이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실제 코딩도 여러 다양한 코딩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